안녕하세요. 난사랑캐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취나물을 한번 볶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취나물을 볶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금 살짝 넣고 데쳐주세요. 그러면 소금 넣고 데쳐주세요. 줄기가 약간 익을 정도로 데쳐주세요. 세네 번 깨끗이 헹궈서 꼭 짜줘서 준비합니다. 헹궈서 이렇게 양념 준비하는 동안 살짝 좀 담궈 놓으세요. 먼저 이 삶은 취나물을 5cm 정도 되게 먹기 좋게 너무 꼭 짜지 않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거를 먼저 간을 해서 묻혀서 볶아주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집간장 4수저, 그리고 참치원에 1수저, 그리고 마늘과 파, 마늘 1수저, 파한 대기는 머리 쪽만 이렇게 넣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주물러서 간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먼저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 볶은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마지막 들기름을 첨가하겠습니다. 깨소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양념도 최소한 간단한 거. 집간장에도 간을 했고, 조미료는 참치원에도 1수저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여름은 해놓고 비빔밥해서 드실 때 이렇게 채소 많고 하니까 함께 드시면 맛있게요. 그래서 이 줄기가 말랑할 정도로 볶아줍니다. 한 10분 볶았습니다. 이제 춤이 다 죽고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들기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들기름을 좀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통깨를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넣어주세요. 완성입니다. 취나물을 맛있게 볶아봤습니다. 간을 하나 볼게요. 고소하고 쌉싸름하면서 맛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